청순만 하다. 청순만 하다. F입니다. 기본기는 옛날이 옛날이 없어. 아 근데 너무 잘해도 재미없어. 가르치는 맛이 있어야지. 진짜. 지금 음악에 맞춰서 춘 걸로는 댄스 배틀을 1위 할 정도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 상태로 계속하다 보면은 무대 못 써요. 나만 너무 무섭게 썼나? 지금 시즌1이랑 통틀어가지고 손에 꼽힐 정도야. 실력이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평가를 할 수가 없어. 나는 그냥 다 같이 딜. 애들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일본 친구들 여기 와서 엄청 울 것 같아. Ask you how you are,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're fine when you're not really fine, but you just can't get into it because they.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활동을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. 하이. 오디션을 또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본에서도. 하이. 뭘로 뽑힌 거예요? 거기서도 뽑혔을 때 뭔가가 있으니까 뽑혀가지고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. 뭘로 뽑혔냐고 나는 잘 모르겠어가지고. 부모가 하나도 안 맞는데? 뭘 연습했다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. 시즌1에도 F로 간 친구가 데뷔한 친구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자, 이왕 한국에 온 거 칼군무가 뭔지 제대로 한번 배워가세요. 모모랜드의 주희라는 친구 알아요? I don't know this. 아, 모르겠어요. 너랑 똑같아. 너랑 똑같아. 그 친구도 끼가 굉장히 많은 친구거든요. 얘 마음 같아서는 A 주고 싶거든. 근데 아니 스타송이랑 이 끼가 아, 좋아 좋아. 귀여워 죽겠대? 귀여워 죽겠대? 귀여워 죽겠다 조심하세요. 귀여워 죽겠다. 잘 몰랐어 이러를. 혹시 일본과 완전 다른 계속 저 친구만 보내라고 나 솔직히 노래를 잘 못 들었어. 너는 얘랑 한 적 없지? 스쿨 활동 계획은 없어요 앞으로? 얘한테 물어봐. 사장님한테 물어봐야지. 사장님? 아니 뭐 들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아예 해체한 거예요? 아니면 지금 아니요 해체는 안 했는데 아프터 스쿨 출신이라서 좀 냉정하게 보려고 얼마나 하나 보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깔끔했어. 깔끔했어. 무섭다.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다 잘하네. 흑사 선배인 청아영처럼 춤을 잘하네. 잘하네. 근데 노래를 불렀나? 나는 지금 노래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. 아, 포스가 좀 잘할 포스인데 잘했으면 좋겠다. 아, 일본 친구들이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아, 얼굴이 피하는 이런 거야. 노래만 아니면 A 주고 싶다. 하와키 사쿠라야. 일본에서 왜 유력 1위 후보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. 예상인데 일본에도 확 치고 올라올 것 같아. 프라이스 배치 말라고. 피지 말라고. 그렇지.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. 감사합니다. 아이고 다 일본 거의 다가 일본 친구들이 큰일이다. 열심히 해야지 산다. 살 길이다. 시범보다는 분위기 좋다. 다시 좋아. 별빛이 내린다. 뭐 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? 출력이 좀 심각한데? 출력이 좀 심각한데? 약간 제2의 소의 느낌이 나는데. 에이리야 진짜 집중하고 열심히 해야 돼. 내가 봤을 때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어.
에리, 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F에 있을 거야? 여기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무대는 서야 될 거 아니야. F에서는 무대를 설 수가 없어. 무대를 설 수가 없어. 다들 좀 올라가자. 나는 정말 무대를 서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. 자존심 상하잖아. 우리 저기 위에 있는 애들 내려오게 하고 우리가 올라가자. 오케이? 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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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사쿠라! 못 추진 않아지. 가사 숙지도 안 되고 춤도 다 틀리네. 이거 왜 끝까지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. 좀 할 일이 없는데. 절도 안 한 거야. 후야 진짜 큰일이다. 나 말렸어. 아 안타깝다. 못 하거든. 못 하는데 레슨 해주고 싶어. 열심히 많이 혼나갔구나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진짜 경험하지 못해서 못한 거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야. 이 무서운 거야. 이거 정말 긴장이야, 한국 애들. 얘네가 어휴 조그만게 잘하네. 메시 같지? 그래서 대회 나가는 거 같은데. 한 글자라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기분 좋다. 한국 연습생들이 좀 이런 건 배웠으면 좋겠어. 안 하네.